안녕하세요. 미니멀 라이프 별맘입니다. 오늘은 시금치 삶은 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 중에 하나인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 엽산 등 영양가가 많은 채소 중 하나인데요. 시금치를 데치고 난 삶은 물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울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시금치 데친 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탄 냄비 닦기. 냄비 한 번쯤 태워본 적 있으신가요? 냄비를 태우면 버려야 하나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시금치 삶은 물을 넣어 20분에서 30분 정도를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닦아주면 손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로 헹궈내면 탄 냄비가 새 냄비가 돼요. 두 번째, 전자레인지 청소하기. 전자레인지 청소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시금치 삶은 물에 수건을 1분 정도 담궈두었다가 물기를 살짝 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1분 정도 돌려줍니다.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안에 수증기가 전체적으로 생깁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찌든 때를 불려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름기 제거. 시금치 나물을 하게 되면 참기름을 사용하게 되어 따뜻한 물로 세척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에도 시금치 삶은 물을 사용하면 깨끗이 세척이 돼요. 시금치 속의 카테킨 성분이 기름기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뽀드득 깨끗하게 닦인답니다. 여러분들도 시금치 삶은 물을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만나요.